저희가 근데 천룡 쌤, 네. 제가 그 앞으로 뒤태 비너스 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 비너스의 조각상. 아. 우리 항상 왜 미술학원에 가면 그리는 네. 비너스의 조각상이 떠오르는데 뭔가 아름다움의 기준, 딱 스탠다드로 네.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앞으로 뒤태 비너스라는 단어를 뱉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언제나 밀로의 비너스예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일단 작품을 잠깐 보시면 가장 아름다운 비율, 흔히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 8등신으로 완벽하게 비율을 갖고 있고요. 또 콘트라포스토라고 가장 아름다운 포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포즈. 우리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짝다리, 비대칭 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깨선부터 허리를 지나 엉덩이까지 쭉 내려오는 라인을 보시면 S자로 몸이 딱 꼬여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작품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옷인 것 같거든요. 대개 미술관에 가서 보시면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웬만해서는 전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옷이 있긴 있는데 지금 골반 아래에 살짝 걸쳐져 있어요. 마치 저 비너스가 살짝만 움직여도 그냥 바람이 조금만 불어버리면 저 옷이 흘러내려 버릴 것만 같은 아슬아슬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세상에서 가장 에로틱한 아프로디테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작품은 또 이슈가 되었던 이유가 처음 발견 당시 때부터 양쪽 팔이 다 떨어진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원래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까? 뭐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큰 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일 거다. 또 다른 학자는 지금 양손을 이용해서 머리 장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데요.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배꼽 우측 하단 부분에 뭔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여요. 그것을 미루어 보아 오른손은 배꼽 우측 하단을 살짝 지나쳐 지금 흘러내려 버릴 것만 같은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을 거고 왼손은 어깨가 살짝 위로 올라간 것으로 보아 팔을 앞으로 쭉 내민 채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올려놨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원 예상도를 보시면 딱 어떤가요? 현재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는요, 이게 거의 99%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복원은 안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복원을 해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지 못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그 상상을 하는 재미를 주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복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